부분에서 사실 손동작이 있으시더라고요. 네. 그쵸? 이 손동작. 그거 좀 배워봐야 될 것 같아요. 예. 요 앞부분도 돌아가야 되죠? 맞네요. 커다란 가슴. 이거 중요하거든요. 네. 이 부분에서 보니까 손동작을 좀 알아야 좀 더 이 노래방에서도 멋지게 부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는 사실 안무가 따로 없어요. 노래에 안무가 따로 없고 그거를 조금 포인트가 될 만한 여러분들이 한 번 좀 더 기억해 주실 수 쉽게 기억하실 수 있게끔 동작만 해드리는 건데 커다란 가슴에 얼굴을 묻고 그냥 커다란 가슴에 얼굴 한번 묻어보고 싶다. 엄마 지금 다 묻었어. 지금 쳐보고 싶다. 그런 마음으로 커다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지금 이대로 죽어도 여한 알려드리는 거야. 지금 이대로 나 죽어도 여한 없거든. 오다 보니 제발 커다란 가슴에 나를 안겨줘. 막 이런 얘기거든요. 그래서 그냥 와 뭐 커다란 가슴에 얼굴을 묻고 바로 뮤지컬이야. 지금 이대로 죽어도 여한 없어요. 들려갖고 커다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잠깐만 지금 이 안에 몇 분 들어있는 것 같은데 한 명 아닌 것 같은데 꾸준히 노래가 한 명 들어있는 것 같은데 진짜 예 아니 정말 그런 생각으로 노래를 부르시면 그냥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대로 이거를 지금 이대로 죽어 액션이 크면 너무 세요. 삿대질이죠. 지금 이대로 죽어도 여한 없어요. 나는 정말 여자라서 행복해요. 어디다 보니 네 정말 별 손동작이 없는데 그냥 그걸 표현을 조금 해주시는 거예요. 요대로 한번 요런 느낌 연습하면서 배워볼까요? 네. 네. 자 그럼 반주 주시면 장태 씨 손동작에 맞춰서 우리 같이 가보는 겁니다 여러분. 원, 투, 쓰리, 포. 놀란 토끼처럼 난 정말 여자라서 행복해요. 오다 보니 근데 눈을 자칫 잘못하면 자칫 잘못 부르듯이면 굉장히 화가 난 오라버니를 그냥 확 그냥 한 손에 넣을 듯한 그런 눈빛이 될 수 있으니까 오라버니를 잘하게 딱 눈을 감고 있다가 토끼처럼 한 두 번만 깜빡해 주시면서 오다 보니 귀엽다. 한 번으로 그냥 이 장착이 안 돼요. 그래요? 예, 그죠. 한 번 더 해봐야 되겠죠? 예. 한 번 더 해봅시다. 네.